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전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하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습니다.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인데요. 정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육환 기자입니다. 좋은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면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7,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미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을 감안하면 3,00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울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전임 교원 확보율을 높이고 재건축과 증축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 거점 국립대학을 제대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그 수행 과정에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지역 중심 대학으로 확대하는 게 바로 바람직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국회 포럼에서 제기된 주장인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힘을 실었습니다. 국공립대가 지역 대학에서 또는 지역에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육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전남대 등 국공립 대학 총장들이 대거 참석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이 같은 논의가 정책 현실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